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오늘은 고소하면서도 향긋한 쑥국을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료는 쑥 100g, 멸치 육수 600ml, 쌀뜨물 600ml, 생콩가루 3스푼, 된장 2스푼, 마늘 0.5스푼, 홍고추 1개, 대파 1개, 그리고 국간장 1스푼이 필요합니다. 먼저 쑥은 이렇게 전잎을 제거해 주시고요.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고, 씻을 때는 쑥은 그냥 살살 씻으시면 안 되고, 팍팍 문질러 씻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문질러줘야 쑥에 있는 그 진한 액이 빠져나가거든요. 아니면 살짝 데쳐 주시든지. 이렇게 톡 짜면서 이 물을 빼줘야 나중에 국물이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준비된 쑥에다가 콩가루를 섞을 건데요. 이거는 볶은 게 아니고 생콩가루 3스푼입니다. 이렇게 섞어서 잘 주물러 주시면 나중에 국물이 정말 개운하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쑥에 잘 묻어야 나중에 쑥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자, 홍고추도 버섯썰기 해주시고요. 대파도 역시 거스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국물 멸치인데, 국물 멸치 큰 걸로 7마리에다가 물 500을 넣어가지고 10분간 끓인 거거든요. 그래서 멸치를 이렇게 걸러주시고 국물만 받으면 됩니다. 10분간 끓였더니 육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물을 부어가지고 600cc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안 짭니다. 육수는 이렇게 준비가 됐죠? 이 준비된 육수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쌀뜨물 600cc를 넣을 건데요. 쌀뜨물이 없으면 쌀가루 0.5스푼하고 물 600을 섞으셔도 돼요. 그리고 섞어놓은 물에다 된장 2스푼을 넣고요.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된장이 집마다 염도가 틀려서 된장은 일단 2스푼만 넣고 나중에 국간장이나 이런 걸로 간을 맞추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이 끓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쑥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쑥을 이렇게 넣고요. 자, 물이 뜨거워서 쑥이 금방 순이 죽죠? 이렇게 된 데다가 마늘 0.5, 한 스푼 정도 되죠? 제가 좀 크게 떴거든요. 그래서 마늘 한 스푼하고, 아까 홍고추 썰어놓은 거 넣으시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대파도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고, 진짜 딱쑥 넣고 한 2분만 끓이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넣기에.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보고요. 이렇게 담아서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간은 성향에 따라서 맞추시면 되겠어요. 맛있어 보이시죠? 오늘도 칭찬 많이 하시고요. 칭찬 많이 듣는 하루 되세요.